강아지 엄청 키우고 싶다. 와, 새로 생긴 숍인가 봐. 귀여운 강아지들이 엄청 많아. 키우고 싶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조르는 거야. 그래.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요. 강아지 입양해요. 강아지는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 강아지 스크. 안 돼. 너네들 강아지 키우면 결국에는 엄마가 똥 치우고 밥 주고 다 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다 할 거라고요. 저는 귀여운 강아지를 꼭 키우면 사랑이 빠져서 아주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스크. 강아지는 저를 닮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꼭 키우고 싶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귀여워. 스크. 얘들아, 미안하지만 아빠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단다.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빠, 그러면 진짜 입양은 안 할 테니까 여기 앞에 펫샵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구경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그냥 눈으로만 구경할게요. 진짜 구경만 하면 절대 안 조릴게요. 그러면 진짜 구경만이다. 아이씨, 여보, 정말 괜찮은 걸까? 나도 몰라. 하지만 구경만 한다니까 같이 가주자. 에휴, 그래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아유, 왜 이렇게 귀여운 꼬마 손님 오셨어요? 오, 진짜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강아지 분양하러 오셨나봐요. 아, 네네네. 그냥 오늘 구경만 할 건데, 이렇게 좀 강아지 좀 둘러봐도 되죠? 아, 그러면 또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설명해 드릴게요. 친절도 하셔라. 자, 일단 이 아이는 달마시안이라는 품종을 가진 강아지고요. 딱 봐도 어느 영화에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 영화에서 본 것 같아. 달마시안 크루엘라에도 나온 엄청난 강아지죠. 지능이 높고 훈련이 잘 되는 아이라 처음 키우셔도 아무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다만 주인과 유대감이 높아 낯선 일을 잘 따르지 않아 다소 차가운 강아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귀엽다. 다음은 웨시코기. 웨시코기 귀엽다. 귀여워. 짜리몽땅한 게 아주 귀여운 친구죠. 다들 아시다시피 밝고 쾌활하며 요구하는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안 해주신다면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악마가.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 강아지는 치와와. 치와와다. 와, 귀여워. 체구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매우 불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보시는 그 아시잖아요. 치와와가 어떤지. 네. 하지만 주인한테는 또 복종을 잘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불독이네요. 불독이다, 불독. 얘들아, 리아 닮았어. 귀여워. 귀엽다. 큰 머리와 짧은 다리의 특징인데 또 이게 또 헬스견 아니겠습니까? 근육질 몸매의 특징을 가진 강아지죠. 멋있다. 하지만 이 체형 특성상 운동을 적게 할 경우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놀이와 산책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 아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름이 많기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기 쉬우니 또 관리를 엄청 해줘야 돼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시바견. 시바견이다. 나처럼 너무 귀여워. 너뿐 아닌 듯. 중해. 진돗개와 비슷한 외견을 가졌으며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라 고집이 아주 강합니다. 고집이 강하구나 이 강아지는. 약간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귀엽게 생겼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스키. 그쵸, 푸른 눈의 특징을 가진 허스키입니다. 허스키. 허스키다. 아저씨 스키. 뭐요? 허스키는 썰매견으로 아주 유명하고 용맹한 친구란다. 아, 그래서 스키인가? 스키 타고 다녀서? 아빠 스키! 사줘 스키! 힘과 체력이 정말 좋아서 아주 스키를 잘 끄는 아이지. 그리고 마음이 넓고 감수성이 풍부한 게라 주인이 슬퍼하면 옆에 와서 위로도 해준다고. 나 이런 강아지 좋아. 자, 그럼 다음은 퍼그구나. 퍼그다. 우와, 귀엽다.
퍼그의 몸은 꾸깃꾸깃한 얼굴에 뭉그러진 코, 땅딸막한 몸을 가지고 튀어나온 듯한 눈동자가 아주 특징이지. 그리고 이 강아지는 역사가 있단다. 오, 역사? 이게는 옛날 왕실에서 사육되고 왕가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으며 왕의 초상화에까지 그려 넣어질 정도로 총애를 받았다고 전해져. 야, 왕이 키운 강아지래 얘들아. 왕이 키운 강아지. 아, 그럼 내가 키워야겠네. 너는 왕거지 같아, 리아야. 자, 다음은 볼테리아. 오, 어떻게 생겼니? 아저씨 닮았어요. 약간 요루루 닮았네. 토끼 닮았다, 그치?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더 귀여워요. 전 공주라고요. 볼테리아는 강인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훈련을 잘 시켜놔야 되는 견종 중 하나란다. 또한 얌전하고 정이 많다기도 하는데 충성심이 강해서 가족을 보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자칫하다간 이웃 주민들이 다칠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다음은 닥스훈트구나. 닥스훈트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몸통이 엄청 길죠? 응. 몸통이 엄청 길고 약간 소세지 같아요. 맞아요. 이래서 외국에서는 핫도그라고도 불리게 한다는데 외견과는 다르게 애교가 아주 많고 애기 같은 면이 많아서 항상 주인과 붙어 있으려고 해요. 오, 그렇구나. 애교가 많아서 닥스훈트가 닮았니? 어쨌든 사냥개로 개랑등종이라 가끔가다 야생동물들을 잡아올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친구예요. 사냥개구나. 무섭네, 생각보다. 아유, 이거는 키우시는 강아지인가봐요. 아, 이건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고 아주 이쁜 친구예요. 쓰담쓰담. 이름은 뭉치라고 해요. 아, 귀여워라. 쓰담쓰담쓰담쓰담쓰담. 아, 귀여워, 귀여워. 강아지 알로리. 귀여워요. 너무 다 귀여운 거 있죠. 그냥 다 키우죠. 여기 있는 거 아저씨, 그냥 여기 있는 강아지 다 입양할게요. 네, 예,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좀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나가자. 얘들아, 아빠가 강아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좀 힘들겠구나. 견뎌요, 아빠. 얘들아,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방금 봤다고 이렇게 쉽게 쫄른다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평생 책임지고 키워야 된다고. 그래, 강아지도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 말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데려와야 된다고. 하지만 저 귀여운 얼굴을 보세요.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요? 제발요! 엄마. 말로만은 누가 못하니. 차라리 댕댕이 데려와가지고 댕댕이를 우리 집에 키우지 그러니. 어쨌든 엄마 아빠는 절대 반대야. 그래, 아까 그리고 약속이랑 다르잖아. 구경만 한다고 해놓고선. 아유, 코가 안 지러웠어. 얘들아, 빨리 가자. 그래, 귀여운 강아지 보고 싶으면 학교에서 댕댕이나 봐. 그래, 얘들아, 빨리 집에 가자. 그래. 하츠뿡! 우측뿡! 진짜. 아빠! 버려진 강아지가 있어요. 아빠, 설마 이렇게 불쌍한 강아지를 그냥 냅두실 거 아니죠? 예? 귀여워요! 저희가 데려가요. 이렇게 버려줬는데. 불쌍한 엄마! 아이씨, 아유. 아빠가 알러지. 아빠, 네가 쓰레기야! 아빠 쓰레기야. 생명을 소중하다면서 기르지도 않고 이렇게 버려졌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집에 데리고 와서 생각해보자. 많이 추워 보이는구나. 들여다보내, 빨리 들여다보내. 우리 집으로 그래요. 데리고 가자. 가자, 멍멍을. 멍멍이 이렇게 세우고 가야지. 강아지가 이 따라오질 않아. 따라와. 집으로. 괜찮은 걸까? 아휴, 걱정이네. 그래, 그게 개 밥이야. 내가 먹던 거지만. 입맛이 좀 맞니? 많이 먹어? 아휴, 너네들이 그렇게 키우고 싶니? 응? 네! 아빠가 알러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네! 네!
아이, 어.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한데 이거 어쩔 수 없지. 귀엽네 그래도. 아 쓰담쓰담쓰담. 근데 강아지 이름은 뭘로 갈 거야 리아야? 아이 그거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댓글에 추천을 받아서 적을 거예요. 추천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보고 있니? 우리 집을? 네. 누가? 엄마는 이름 뽀삐가 좋겠다. 뽀삐? 네? 별론 것 같은데? 뽀삐요? 그건 좀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어떤 게 좋나요 여러분들? 이름 좀 정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세요.